자, 오늘은 49번째 시간 기적의 영적 원리. 지난 시간에는 기도와 기적.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믿으시되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의 지식과 경험 속에 제한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더 불신한 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식의 범위.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을 믿으시더라도 어떤 지식의 범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점점점 그렇게 되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기적으로 행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술과 기도가 다른 것이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재능이 발달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재능이 발달하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참 기술이 좋다 그럽니다. 사람의 어떤 재능이 발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요하심과 충만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오늘도 기도하면서 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라는, 즉, 인간의 지식은 언제나 경험이 축적한거든요. 여러분, 지식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학이나 지식이란 건 뭐냐? 결국 인간의 경험이 축적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그게 과학적이냐, 그게 합리적이냐, 그게 지식에 맞고 어떤 이론에 맞냐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다 뭐냐? 인간의 경험이 쌓여진 것이에요. 결국 그런 적이 있었느냐, 그런 적을 우리가 보았느냐 이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경험했냐를 아는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기적의 영적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런 용맹스러운 사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의 정점은 역시 삼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에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이 시골에 농사를 짓고 있던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네가 나가서 미디안으로부터 너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라 그럽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고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 미디안의 종살이 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이방 족속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종살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원의 신앙은 지식적인 것이었죠. 그러자 그런 기도원의 이런 지식적인 신앙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기적을 보여준 이야기 아시죠? 그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도 역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나라를 구원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군사를 모아서 나가니까 3만 2천 명이 모이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3만 2천 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된다. 아니, 전쟁에 나가려면 가능한 군사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군사가 많으면 오히려 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너희가 만일 3만 2천 명이 나가서 전쟁에 이긴다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긴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전쟁을 통하여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너는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전쟁을 나갈 때도 결코 칼이나 창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전쟁에 이기려면 칼과 창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그것을 다 갖지 말아라. 그리고 다만 나팔을 가지고 나가고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고 횃불을 가지고 나가라. 이건 정말 전쟁을 하라는 말이 아니죠. 너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 전쟁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마 때때로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병이면 왜 아프게 하셨냐고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그럼 제가 똑똑하게 답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아서 건강하게 살면 내가 건강한 줄 알지만 내가 아파서 다시 치유되면 하나님이 치유하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똑똑하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문제 가운데 빠뜨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빠뜨리느냐? 똑똑한 답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기적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런 기적의 영적 원리 우리가 세 가지를 알기로 합니다. 여러분 책을 참고하면서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적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것입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먼저 사사기 7장 1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적은 어느 날 일어나는 어떤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적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내가 일으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지 어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도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노라 그래. 여리고성의 기적은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도 거의 성경에 보면 우리가 7장 7절과 7장 9절과 7장 14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 손에 넘기리니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2012년 8월 달에 이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을 기도를 합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물론 지금도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2012년, 13년 이때 참 뜨겁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한 주간 그때 이제 사명자 성회가 있었습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사명자 성회를 위해서 제가 참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집회가 눈에 선합니다. 너무 뜨겁고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면 그 여름에 오살리 금식 기도원의 그 개인 기도실에 가서 골방이죠. 거기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 하나님이 밤새 잠들지 않게 모기를 보내주셔서 깨어있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지금은 그런 데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저는 모기 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정말 모기를 밤새 기도하기보다 모기 잡는다고 밤을 새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였지만 그 성회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저도 이런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와서 좀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정말 이 기도의 비밀들을 좀 나누고 증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때 주님이 저에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장로님이 함께 가셨는데 아직도 제가 생각납니다. 예,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차를 타고 갈 때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다음에 우리가 이 기도원에 올 때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러 와요. 그러니까 장로님 눈이 크게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질까 해서 내려온 참 하나님은 놀랍죠. 그게 8월 달이었고요. 제가 이제 9월, 10월 열심히 집회를 다니는데 서울에 10월 달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그 교회가 참 뜨거웠습니다. 뜨거워서 은혜롭게 집회했는데 그때 그 9월, 8월 달에 하나님이 기도원에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10월 달에 서울에 어느 교회 집회하는데 그 집회 참석했던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2013년 1월 달에 자기들의 선교회에서 오살리 금식권에 해마다 성회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은혜되니까 목사님을 그 집회 강사로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좀 그래서 야 이게 응답이구나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간다고 하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는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냥 나를 추천한 것이지 나보고 오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회 가서 얘기해 보니까 이미 강사가 다 준비되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는데 다시 그 선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또 온 거예요. 이제 선교회 담당할 목사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원래 오시기로 한 강사님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오신다니까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아멘이에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강사가 조영기 목사님이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오시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오신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2013년 1월 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그때 그곳에 모인 전국에 모인 사람들 앞에 저희들이 기도학교 성회를 하고 기도학교를 소개할 때
그 승리를 사실 기점으로 해서 이 기도학교 사역이 전국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또 사역의 길이 전국과 교단을 초월해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그런 일을 바라보면요, 모든 게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한. 지금도 제가 조금만 시간이 나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 집사님도 그 본교의 집사님 아니에요. 그냥 그 이웃에 살면서 원래는 온누리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인데 자기 집이 그 교회 가까이 있어서 그냥 새벽기도만 나오는 분인데 어느 날 새벽기도 나오다 보니까 시골에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기도 집회인데 은혜가 되어서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그냥 저를 마음 하나 뜨거워가지고 자기 선교에다가 그냥 추천만 한 겁니다. 그분은 임원도 아니고 그냥 회원이었는데 근데 그분의 한마디가 어쨌든 그 선교에 전달되었고 그 선교의 목사님들이 그걸 귀담아 들었다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시골의 목사를 갖다가 그 큰 성회에 불러주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또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 사역을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정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 사사기 7장 16절 함께 다 같이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비행 하나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그리고 거기 이어서 계속해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도원과 그에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전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쟁은 상대방과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보니까 어떻게 손에 나팔과 비행 항아리를 들리고 또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상대방과 이기는 전쟁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시간이 되어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더라. 아니 그 항아리를 가지고 뭐 적에게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은 적과 싸워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팔 불고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지만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신 걸 믿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지만 기적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리고성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이 여리고성의 굳게 닫힌 문을 어떻게 열을 수 있느냐.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큰 함성을 질려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방법으로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그건 뭐냐? 너희들의 방법을 내려놓아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저 성을 허물까?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릴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힘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의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아라는 얘기는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의 방법을 포기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적들의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하는 군인들은 숨어야 됩니다. 자신을 숨기고
적을 기습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밝히란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왜?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20절로 21절의 본문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힘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 무릎 꿇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금식이라는 방법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를 철저하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방법을 내려놓겠다는 그 말이거든. 밥을 먹지 않는 어떤 굶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대사에서 노동은 밥을 먹지만 하면 노동을 못,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 완전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금식을 해보면 참 신기해요. 금식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 뭐 아멘이 안 돼도 할 수 없는데 저는 이동안 살아오면서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금식하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금식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금식기도로 교회를 건축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뭘 드시고 힘을 내서 건축해야 된다니까. 그분은 이상해요. 제가 금식만 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은 금식기도로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밥을 먹고 힘을 내 지어야지 굶고 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만 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의 군대가 300명이 되어지고 그들의 손에 칼과 창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만 나팔을 가지고 항아리를 가지고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내가 명할 때 너희는 그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으라. 왜?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2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시단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얼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놀라운 것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갑자기 나팔을 불고 횃불을 이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이 밝혀지자 문제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그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더라. 왜? 두려움을 주신 거지. 보통 군대는 전쟁을 낮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에 어딘가에서부터 나팔 소리가 납니다. 항아리가 깨뜨리고 횃불이 부는데 어두운 밤에 그게 3만 명인지 300명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미디안 군대는 큰 두려움이 그 속에 밀려왔어. 그들이 자기 군사끼리 칼을 치고 주고받아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끝내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만 여호와는 여호와가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늘 언제는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지만은 이제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들에게 두려움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여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기적의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메가치치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날마다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미라클 처치가 되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한빛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오늘도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기도는 기적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길 바라요. 조지 물러가 목사님이 되고도 그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조지 물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릎 꿇음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이십니다. 아멘.